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자동세차장에 일하는 누나, 드라이브 시켜주려고 합니다. 지금 일하는 누나가 자리에 없죠? 어디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창문 열어! 자, 창문 열었죠? 옆좌석 볼게요. 자, 일하는 누나 옆자리에 탔습니다. 자, 오픈카! 변신! 자, 일하는 누나 너무 3D 운전교실에 와가지고 일만 하고 있어가지고 구경 좀 시켜주려고 이렇게 태워줬습니다. 자, 일하는 누나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뼈다귀차 변신! 자, 일하는 누나 앉아있죠? 자, 다시 변신! 자, 색깔 누나 탔으니까 또 빨간색 차로 가줄게요. 자, 먼저 세차장. 아, 차 뒤집어 써야 된다. 네, 오픈카로 세차장 들어갈 순 없죠. 닫아라! 닫혔죠. 세차 한번 하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아, 누나 여기서 맨날 일만 하느라고 구경도 못 시켜주고 미안해요, 누나. 자, 먼 길을 떠나려니까 먼저 주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땅땅. 주유! 가득 채워주죠. 자, 부스터 키고, 오픈카 열고, 자, 눈 한번 자세히 볼게요. 누나 옆에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누나 탔는데 스피드를 좀 더. 아, 이거 호버 모드, 지금 호버 버튼 없구나. 아, 호버 모드 태워주면 좋은데. 자, 일단 3D 운전교실에서 좀 속도를 낼수 있는 곳으로 가서. 자, 스릴 있게 운전을 또 하고 누나 또 무섭겠다야. 아이고 참. 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환도로. 누나, 이 순환도로 제작자가 진짜 힘들게 추가한 거거든요. 한번 재미있게 즐겨보시죠. 야, 처음으로 3D 운전교실에서 옆자리에 사람을 태우고 영상을 찍습니다. 여러분, 이게 추가된. 몰라죠. 이게 또 인스타 앱으로 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명확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업데이트 된다고는 저는 말할 수 없고요. 그냥 재미로 영상. 아, 야, 누나 태우고. 야, 누나 탔단 말이야. 잠깐만요. 야, 누나. 야, 누나 태워놓고 이거 에어백 다 터지고 난리 났네, 진짜. 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쳐. 자, 파손 꺼놓고요. 달려. 자, 누나가 좀 이렇게 스피드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오, 누나 또 스피드 좋아한다 그러니까는 또 재미있게 또 태워줘야죠. 어허, 비켜라, 누나 간다. 유후, 내 길을 막다니. 우후, 아, 안 되겠다. Let's get it. 오, 올라간다. 야야야야, 누나 탔어. 여러분, 이거 누나 태우고, 잠깐만, 여기 어떻게 가지? 자, 튕겨나가기. 와, 누나! 잠깐만. 야, 우리 누나 살아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뼈다귀차 변신. 와, 누나 살아있어. 누나 살아있어.
Let's get it! 자, 누나 와봐요. 우후! 야, 누나 태우고 진짜 이 정도밖에 운전 못하겠니? 자, 누나가 다리를 예쁘게 꼬고 있습니다. 자, 누나 또 우리 3D 운전 교실에 왔으니까 슈퍼 점프 또 경험시켜 줘야죠. 자, 공항까지 바로 갈 수도 있을까요? 잠깐만요. 타이어 높이 좀 높이고. 끝에서 공항까지 점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차장 누나! 일하느라 힘들었죠? 제가 슈퍼 점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자, 240km. 잠깐만. 기름 없다. 제발. 기름을 닦지 마라. 우와, Let's get it! 야, 이거 너무. 야, 이게 뭐냐? 슈퍼점프가 안 되고, 이게.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누나한테 슈퍼점프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바퀴가 제대로 안 닿네요. 아, 아깝다. 자자자자자. 오호! 기름 없어. 기름 마크 떴죠? 자, 이제 시동 꺼질 것 같아요. 기름이 다 닳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 시동 꺼졌어! 자, 완전히 정차되면은 버튼이 생기죠. 눌러! 네, 여러분, 기름통이 작아서 반밖에 안 차집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일하는 누나 드라이브 좀 시켜줬고요. 네, 맨날 세차장 일만 하느라고 힘들었으니까는 이렇게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항 한 바퀴 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어디 갔냐? 저기 있었네. 우후! 옆타기! 네, 여러분, 오늘도 3D 운전교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후!